아버지는 이 나라의 충성을 다 바친 신하였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지요. 그날 이후 제 인생도 바뀌었고요. Your eyes keep you. 지금 우리 임금은 대체 어떤 임금이기에 신하를 파리머리 끊듯이 죽이는가? 어느 때나 이를 분별할고. 다친 곳은 없느냐? 왜 매번 소인을 도와주시니? 여기로 왔어. 걸러 안 오고. 난 항상 바르게만 걸어왔고 어긋나 본 적이 없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길을 벗어나 네 손을 잡고 있구나. 내 손을 잡아줘. 두렵지 않도록. 내가 이러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. Let me hold you in my arms. 나 지금 아플 거야. 옆에 있으면. 싫어. 그러기 싫다고. 그러니까 보내줘. 멈춰. 여기서 날 보내주면 둘 다 살 것이고. 그렇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죽게 될 거야. 지방에서 반란군들이 쳐들어온다 합니다. 금성을 치려는 것입니까? 그런 제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도련님과 그리고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이었지. 너였구나. 난 나 때문에 네가. 그나 걱정 마십시오. 부디 다치지 말 거라고. 귀한 목숨이니. 이대로라면 도성은 물론 궁에 피바람이 불 것이로다. 전하, 오랫동안 당신을 죽이는 이 순간이 올 것 같소. 아주 후련하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. Let me hold you in.